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월가 공포지수를 끌어올리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7개월 만에 1,400원대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나홀로 집에 2에 출연해 잘 알려진 배우 롭 슈나이더가 최근 한 정치 행사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맨하튼 진입 방법에 따라 뉴욕시 혼잡 통행료의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월가 공포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어제 19.23으로 마감해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이런 수치는 월가가 향후 며칠, 몇 주 동안 더 많은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날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7,0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미국 내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정세 불안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이란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할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상승하면서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4.6%를 넘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얽히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6월이 아닌 7월이나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상 인하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조정됐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7개월 만에 1,400원대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전장보다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오전 11시 31분께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장중 1,4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 1,3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확산도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다만 외환당국이 오후 들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39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1,390원대 초중반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이날 법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배심원 선정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장시간을 걸쳐 배심원에게 공개할 증거의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무분별한 행동이 배심원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임신했을 때 트럼프가 플레이보이 모델인 카렌 맥두걸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측 변호사는 성행위 사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이 트럼프의 성적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인 후안 마천 판사는 이에 대해 배시번들이 맥두걸 사건을 알아야 하지만 멜라니아 트럼프의 임신 사실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머천 판사는 더 많은 증거가 제시될 경우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트럼프가 과거 자신의 실수가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2016년 트럼프가 해결사 코언 변호사 및 트럼프의 대선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페커 내셔널 인콰이어러 임원을 만난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사는 트럼프가 당시 참여한 모임은 범죄가 아니라며 정치적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이달 4일부터 닷새간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변화는 애플과 같은 대형 IT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 법인세율 인상,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과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재정적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 연료의 가격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의 에릭 고든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대 기업의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일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관련 지지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2에 출연해 잘 알려진 배우 롭 슈나이더가 최근 한 정치 행사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으로 당시 행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행사는 조기 중단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지난해 말 공화당 전현직 보좌관들의 모임인 상원 워킹그룹이 주최한 행사에서 코미디 공연을 진행하는 도중 한국 사창골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사람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참석자들 중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참석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당초 공연은 최소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불쾌감을 표한 한 의원의 대변인은 슈나이더의 발언을 역겹고 상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워킹그룹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슈나이더가 구두로 합의한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슈나이더는 이 사태에 대해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농담이 논란이 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오늘 SNS를 통해 당시 농담은 3개월 반이 지난 일인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다며 왜 그들은 택스데이를 선택한 것이냐며 지연되고 일정을 변경하고 방영도 늦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맨하튼 진입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뉴욕 맨하튼으로 향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부과되는 혼잡 통행료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 불공평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퀸즈보로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와 방향에 따라 혼잡 통행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다미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하튼 북부나 FDR에서 퀸즈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퀸즈보로 브릿지를 이용할 경우 맨하튼 60가 남쪽을 지날 때는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며 상부 도로를 이용해 62가를 통해 맨하튼에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 통행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브루클린 브릿지를 통해 맨하튼 남행 FDR로 진입하는 경우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북행 FDR로 진입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운전자들이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거나 특정 지역으로 차량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세부적인 혼잡 통행료 부과 방식을 아직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몇주 내에 유료 구역인 거리에 혼잡 통행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감행된 가운데 뉴욕시경이 뉴욕 시내 테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공안전 성명에서 NYPD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시에 구체적인 위협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배당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잠재적 테러 위험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가능한 증오 범죄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NYPD는 법 집행기관과 예배당, 커뮤니티 리더들과 협력해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시에도 비슷한 방침이 취해진 바 있습니다. NYPD가 이런 방침을 내리는 것은 국제적 사건에 대한 뉴욕시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지구 기온을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 엘니뇨 현상이 종료됐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라니냐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최근 태평양에 눈에 띄는 냉각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며 전 세계 기온을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엘니뇨가 끝나면서 향후 기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월별 최고 기온 기록이 연속 경신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세계가 더 빠른 기후 변화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엘니뇨가 끝난 몇달 뒤면 최근의 고온 현상이 기후 변화 가속화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엘니뇨 사이클이 몇 년마다 반복되는데 이번 엘니뇨는 예상보다 빨리 종료됐고 이후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구진은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60%, 가을에 발생할 확률은 8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폭풍과 허리케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 기상청은 적어도 7월까지는 중립적인 해양 조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기상 예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공개한 2024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1987년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가입 후에도 생물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전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 주택 퇴거 건수는 12,139건으로 전년 4,109건 대비 무려 195.4%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소득감 소득을 이유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렌트비 인상률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들의 임금은 6.1% 감소했고 한번 이상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13%에 달했습니다. 또시 운영 노숙자 보호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9.5%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옹호 단체는 뉴욕 시내 200만 세입자들은 한계점에 도달해 더 이상 렌트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한 후 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렌트비 동결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4일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추천위원회에 제출된 이사 후보 가운데 37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17명의 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4명의 이사가 선임됐으며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사회는 또 회칙개정위원장에 김성진 전략기획수석부회장을 인준하고 위원회 위원 4명은 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회관 조사개발위원회는 집행부가 아닌 이사회 소속으로 두고 회관의 현황 조사와 개발 방안을 연구해 그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2시 6분께 웨스트 벌링턴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내 기숙사에서 일본계 한인 유학생 조황기 씨를 사망한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사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그는 유학생으로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빨리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까지 모든 수업과 교내 활동을 취소하고 조 씨를 추모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